명확해라는 건 해야 되는데, 천재란 특정 자극에 몰입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절대 시간을 확보해낸 자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무의식에서 결국 이제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이 저절로 되어버리는 수준이 된다. 자, 그게 천재입니다. 일론 머스크도 정상일 때는 뭐 일하다가 뭐 쓰러졌다며요. 뭐 듣기로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일에 심취한 거예요. 세계 최고 부자일수록 일하는 게 너무 좋고,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업무를 바꿔가면서 휴식한다 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일을 바꿔가면서 휴식한다. 그러니까 아예 보통 사람이 말하는 휴식이 필요 없는 거야. 일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일 종류 바꾸면서 그게 휴식이라는 거야. 이 정도 경제에 오른 자들이거든요. 근데 가난한 자도 보면 진짜 표정부터 달라요. 일할 때그 자세가 죽을 상치 뭐 하고 있고, 아, 빨리 퇴근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워라벨 뭐 이런 거 생각하고. 근데 워라벨 줘도 그죠? 집안이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, 그건 모르겠지만 뭘 워라벨이 뭐 어마어마한 게 있겠어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저도 뭐 시간이 살지만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있을 것 같습니까? 잠밖에 안 자요. 작은 시간 자고 다른 거 눈길도 안 줘. 그냥 사는 거야. 그냥 살수 있으니까 아무 감흥도 없어요. 처음에는 잠깐 있다가 이제 뭐 그게 그거고. 근데 일은 항상 좋아요. 심지어 제가 올해 이제 저 바이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기숙학원에 예전에 하도 오래 있었으니까 토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주 5일 근무가 펼쳐지니, 그러니까 주 5일 근무가 실시되니까 난 토일에도 하루에 두세 개씩은 가야 되는데, 근데 노는 차들이 다 막아버리니까 기숙학원 경기대만큼이. 그러니까 헬기 살고 싶었지만 헬기가 가격이 세니까 그냥 갓길로 가는 바이크, 오토바이 이거 본 거지. 나는 내가 오토바이 탈 상상도 못 했다가 야, 저거라도 타면 내가 막히지 않고 수업 할수 있겠다, 더 많이. 일에 미쳐 있으니까. 그래서 바이크를 탄 거예요. 근데 한 7대까지 사가지고 막 방전도 되고 막 그렇게 하다가, 그러다가 10몇 년 탔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바이크 있어요. 너무 좋은 바이크라서 안 팔고. 근데 그 바이크도 올해인가 작년 말에 처분을 했는데 아쉽게 보내줬지만, 왜 보내줬냐면 제가 학원을 아예 안 가니까 이제 몇 년도. 이제 최근에 아예 학원은 결별했고 그냥 센터에서 저한테 오는 사람만 상대해도 바빠 죽으니까 이제 일할 때 타고 가야 그 제맛이 느껴지는데, 바이크의 맛이. 일을 안 하고 내 혼자 타라고 해도 안 타는 거죠. 이 정도로 일을 좋아해요. 은퇴 언제 할까요? 죽는 날.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. 어쩔 수 없이. 절대 은퇴하고 싶지 않은데 죽어버리니까. 근데 이 정도가 돼야지 다 부자가 되는데, 그 어떤 소명의식도 있고 막다 그런 존재가 되는데, 이거는 뭐돈 얼마 있으면 난일안할 건데. 그리고 로또나 사라고 하고. 제가 로또 살것 같습니까? 평생 불쌍한 거예요, 사람들이. 이것도 별로 큰 고민할 거 없어요. 특히 젊은이라면.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아하죠? 이것도 어폐가 있다는 거 몰라요. 정말 좋아하죠?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? 나처럼 좋아하면 목숨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하겠지? 그럼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문제까지도 문제 해결사의 경지로 도달해요. 그러면 그것만 해도 나처럼 죽을 때까지 바쁠걸? 사람들이 안 냅둘걸? 여기저기서 저처럼 찾아올걸? 해외에서 찾아오거든요. 두바이, 하와이, 막 캐나다, 막. 근데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뭘 걱정해. 진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한다고 시원하게 말하는 거지. 근데 정말 좋아했으면 나처럼 다 놔야지. 그거 하나, 내일 빼고는. 근데 넷플릭스 좋아하고,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, 괜히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한다면, 그럼 일 좋아한 게 아니네. 그죠?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. 근데 단, 제발, 제대로 좋아하시고 진심으로 좋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가 못된 거예요.
일단 그렇죠. 예,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, 뭐 이런 거잖아요, 결국 사람들이.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뭘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 여러분 확신한 게 있는데,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어느 뭐 장소에 있든 임무가 있을 겁니다. 당장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이불이라도 개야겠지. 아무 백수라도 뭘 하든지 당장 해야 하는 임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, 내가. 뭐 변기를 닦더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깨끗하게 잘 닦겠다. 여기 모든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에 최상의 존재가 될 거고, 해결사가 될 거고,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안 냅둬. 그런 애들은 낭중지추처럼 딱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키워줘요. 그 요새 솔직히 뭐 내가 뭐 라떼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지만, 나이든 자도 엉망인데, 예, 젊은 자들도 더 엉망이 많아요, 솔직히. 그래서 젊은 자 중에 다 엉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. 스승 있고 또 제대로 하는 애들은 정말 감탄하게 돼. 이게 예전에는 약간 정상인들은 묻혔거든요. 특별한 애만 이렇게 낭중지추라면, 이거는 이제 보통 애만 돼도 다 완전 맛이 갔기 때문에 정신이, 얘도 특별해 보이는 거지, 이제 젊은 이들 중에서는. 그러면 어떡하냐면, 아, 얘를 우리 회사로, 아니면 뭐내 후계자로 계속 얘를 더 키워줘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라. 핑계 대지 말고.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또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. 나한테 기회 주세요,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. 그렇게 안 살아놓은 애들은 감히 그런 말 못해요. 나한테 기회 주세요? 못해, 얘네들은. 그냥 쭈그러져 있는 거고.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존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. 저한테 제가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, 뭐 이런 걸 남들 못하지만 한다고. 그런 애들은 모든 닥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자들일 거예요. 이 모든 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, 정말 최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, 분야 최고수. 꾸준히 매일 계속 반복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반복을 안한 고수는 없어요. 계속 반복한 거야. 뭐 이소룡도 뭐 대단하다고 해주면, 이소룡도 그랬잖아요. 이런 얘기를 해. 나는 뭐 여러 뭐뭐 뭐, 그지? 화려한 발차기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. 정권치기든 뭐든 하나의 동작을 수만 번, 매번 하는 그 사람만 두려울 뿐이다. 근데 사실 모든 게 그래요.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죽어라 죽어라 한 자들의 그 내공, 그 깊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매일 반복하고 하는 것이, 그것이 재미로까지 도달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는 이미 깊이가 없는 거고, 남들도 그 자를 필요하지 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.